안녕하세요. 제일모빌 안성 본점의 이종민입니다. 올해 2024년 캠핑카의 화두는 제일모빌인데요. 지금 27년 동안 사랑을 받았지만 이렇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은 것도 제가 있을 동안은 진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2019년 8월 동아전람 때 뭐 30대 이상 동아전람 때 계약을 했던 적도 있지만 그때는 경기가 워낙 좋았으니까 작년이나 뭐 올해처럼 이런 경기에도 전시회 뭐 며칠 만에 40대 이상 200호 캠핑카가 팔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신기록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좋은 품질 때문에 고객분들이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뜻인지 하여튼 공격적인 가격 정책 뭐 이것도 두 가지가 맞아떨어져서 고객분들이 지갑을 열고 많은 계약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200호 I720이에요. 7m 26 길이가 딱 적당하죠. 1톤 봉고 베이스가 6m 50인데 그 중에서 이 본네트 정도 70cm 정도 더 있으니까 1톤 축 연장 봉고보다 70cm가 더 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이제 이태리 국기 색깔 녹색, 흰색, 빨간색 저 세 가지 컬러만 점점점 해놨는데 왜 저렇게 럭셔리해 보이는지 이태리 35년 경력의 마리노 마르텔라 씨가 디자인하고 이태리 가구 공장 날디니사에서 가구 제작을 해서 저희 제일모빌에서 조립만 해서 반유럽 명품 캠핑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베이스는 3000cc 디젤 엔진 200호 베이스 샷시고요. 우선은 가격부터 공개할까요? 우선 풀 옵션 개소세 부가세 포함 1억 3490에 또 놀라운 가격에 예전에 뭐 타사 대비 한 2억 정도 하는 기왕급 캠핑카보다 더 좋은 옵션과 신형 옵션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부가세 개소세 포함 풀 옵션 기준으로 1억 3490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관부터 한번 보실까요? 앞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서스가 아니고 스테인리스 발판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운전석에도 이태리에서 공수한 200호 전용 시트가 커버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made in Italy라고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전면 유리 쪽에 단열 기능과 방풍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전 시트는 이렇게 돌리시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턴테이블로 돌려서 회전 시트를 맞추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등판은 이 등판이 이렇게 돌리는 타입인데 이게 강도 앵커리지 테스트를 해보면은 안전에 대한 강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좀 보수적으로 만드는 것 같고요. 이태리에서 3.5톤 앵커리지 테스트한 회전판과 유압식 좌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조수석도 회전이 되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이제 더블 플로 공법이 있고요. 동파이프 바닥 난방, 알루미늄 방열판에 동파이프가 지나가고 그 위에 포스코 지하의 강판이 덮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 호수 드레인 밸브와 청수 29mm 전동 퇴수 밸브와 호수 퇴수 밸브. 청수 사이즈는 240L, 호수 사이즈는 245L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스 히터 리셋 휴즈도 그 점검하기 쉬운 위치에 딱 들어가 있고요. 부동의 보조통은 위쪽에 있어서 위에서 간단하게 점검을 하기 편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청수 주입구 호수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가 언더에서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벤트 하는데 금형비만 시행착오 때문에 한 8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관통형 그 적재함 때문에 언더로 들어갔었는데 다시 세워서 그러면은
컴프레셔를 별도로 분리 안 해도 되니까 내구성과 성능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i720s 관통형 수납함 굉장히 넓어졌는데요. 이쪽에 이제 주행 충전 부스터 스위치를 고객님이 찾질 못해서 이쪽으로 밖으로 빼놨고요. 상부 쪽에도 역시 이 라운드 국산에서 잘 볼 수 없는 라운드 이태리 날디니사에서 제작한 가구들이 보이죠. 밑에 이제 정우인산철 들어가 있을 거고요. 반대편에서 보시면은 차단기하고 그런 전기 장치가 있습니다. 뒤쪽은 이베코 에비뉴 스타일 그대로 적용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보시면은 MPPT 컨트롤러와 이태리 CB 컨트롤러, 여기 휴즈 보시면은 수도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이상이 있으면 자가 정비 저 구형 자동차 휴즈만 교환하시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휴즈 메인 배전함하고 뭐 전자레인지 인덕션 전면 에어컨 전자레인지 히터 그러니까 전기 히터 그러니까 220으로도 비상시에 히터를 가동할 수 있는데 그런 차단기까지 다 돼 있고요. 바이크 요 바이크 앵커도 다 제작이 되어 있어서 요게 짐 실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국산 캠핑카에는 요 바이크 앵커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럽이나 미국, RV 선진국에서는 꼭 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나 이 공간도 조금 더 안전하게 커버할 수 있게 한 부분이고요. 관통형 서비스 공간이 예전에 8.15 정도 굉장히 크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820-23년식에는 외부 TV 아울렛이 반대편에 있었는데요. 운전석 쪽으로 수정해서 220과 뭐 안테나 연결할 수 있고요. 12V 소켓은 이제 유럽 타입으로 아답터 하나 쓰시면은 12V 국산 소켓도 쓸 수 있습니다. 외부 인입구와 여기는 이제 배터리 인버터 그 충전할 때 발열되니까 환기팬이 설치되어 있고요. 대포트 최고급 독이 변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외부 샤워기와 퇴수 밸브가 한쪽에 더 두 개 더 적용되어 있어서 동파 방지나 그런 면에서 탁월한 성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FC 기능이 i720s에도 탑재되고요. 카드나 휴대폰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들어가기 전에 조수석도 회전을 해서 턴테이블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턴테이블 돌릴 때는 문을 열고 이쪽으로 돌렸으면 원복할 때도 같은 방향으로 그건 뭐 세계 어느 나라 회전판도 다 똑같습니다. 카니발도 똑같고요.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폭 이태리 하탈 메드 인 차이나 아닙니다. 하탈 프리미엄 도어가 오토 도어 락 기능이 있는 도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툴레 4m 어닝과 어닝 빗물 바지가 물때가 안 나게 상단에 이렇게 기본 제공됩니다. 그리고 어닝드는 헬라사의 어닝드인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신발이 이렇게 신발장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확장시켰습니다. 한 켤레, 두 켤레, 세 켤레, 네 켤레, 다섯 켤레, 여섯 켤레, 일곱 켤레 넣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태리, 메드 인 이태리 손잡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m 10에 1530에 대형 벙커 침대가 있고요. 벙커 침대 확장하면 이렇게 넓게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은 에비뉴 때에도 선보였던 이렇게 확장되는 테이블이 있고요. 테이블 사이즈가 기존에 너무 컸었는데 지금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단차가 예전에 계단식으로 있었는데 통으로 아이들이나 노약자분들 걸리지 않도록 뻥 뚫었습니다. 그래서 요 단차가 좀 있는데 앉을 때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한 15cm 정도.
15cm 정도 있는데 여기에서 기존의 23년 제품은 계단이 있었는데 쭉 뻗어 나가고 동파이프 바닥 난방이 따뜻하게 적용이 됩니다. 27인치 스마트 TV 적용되고요. CBE 게이지 적용되고 CBE 컨트롤러 고급형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태리 날디니사의 곡선 가구 적용되고 헤펠레시 풀볼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시동 히터하고 인버터 스위치는 좀 이격돼 갖고 인덕션에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하고 대형 사각 싱크볼 그리고 에어플라이 기능 있는 고급 광파 오븐 렌지 그리고 상부 수납장은 다보해서 이렇게 탈부 넓게도 쓸 수 있고요. 2단 분리해서 쓸 수 있고 헤펠레 경첩 소프트 크로징 가능하고요. 이 클라우드사 수전 요거 부품 가격 보고 놀랐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거 하나 사다가 설치했는데 새고띠고 굉장히 좋아요. 이게 부품 원가가 40만 원 비쌉니다. 저도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서 달아줬더니 와이프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와인장은 굉장히 진짜 유럽 최고급 캠핑카 카라반에서 볼 수 있었던 와인장이고요. 이태리 카샤나리사의 제품입니다. 요게 요런 아크릴 도어들이 굉장히 강성이 있어요. 굉장히 튼튼하고 잠금 장치가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샤워실이 15cm 안으로 5cm 정도 더 넓혔고요. 그리고 샤워기 헤드를 중앙에 있었는데 좌측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요 반만 닫아 볼까요? 굉장히 뭐 많이 남아요. 이렇게 오 넓다 넓어요. 뱅글뱅글 세 바퀴 돌아 보이십니다. 자연스럽게 빠르게 편집 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샤워실은 체격이 있으신 추성훈 이런 분들이 와도 충분히 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독이변기와 가시아나리 고급 수전 영국 명품 카라반 베일리에서 많이 보던 제품이네요. 그리고 DC 헤어드라이기 굉장히 고급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 파이프라인의 난방 있고요. 그리고 여기고 곡선으로 이렇게 돼서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사각이 이렇게 열려갖고 되게 넓어요. 이 부분만 한번 보여주시면은 안에 들어가셔서 보여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사각으로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 142L 데포트 DC 냉장고 뭐 요거는 검증된 제품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요런 날디니사의 곡선 이태리 가구 곡선 그리고 이 유럽 명품 A클래스에서 보던 곡선이 처음 나왔습니다. 국내 곡선 그래서 확장 침대도 곡선 전체 침대가 720이 이렇게 넓은 침대가 없었는데 거의 국내 최초 291자 침대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TV도 이렇게 27인치 스마트 TV 딱 하면은 카운티 캠핑카가 침대가 넓어서 좋아하잖아요. 좌식도 되고 오 침대 높이도 적당하고요. 제가 182인데 세로로도 놓을 수 있고요. 세로로도 1900 이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로는 당연히 2100이 나오니까 아주 넓고요. 이렇게 자야 되나? 어떻게 자야 되지? 저희는 세 가족이라서 여기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저희 딸은 요만하니까. 그래서 한 4명까지도 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커튼, 이렇게 커튼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알데 시스템 핀코일 라지에타 튜브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간접등 없는 거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어떤 느낌인가요? 그리고 에어컨 실내기가 뒤쪽에 달려 있고요. 천정 조명은 진짜 기존에
제일모빌에서 없었던 이것도 카니발에 적용시켜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예. 아크릴은 역시 이태리 카샤나리 최고의 명품입니다. 네. 우선 23년식하고 24년식하고 베이스 차량 제일모빌에서 올린 게 아닙니다. 이베코 베이스 차량 가격이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우선은 기존의 23년 i720은 이제 침대가 1,40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요만큼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11자 침대를 워낙 좋아하시고 이 공간, 이 좌식 생활도 가능한 이런 공간을 원하시기 때문에 i720S 2024년식이 탄생한 거고요. 그리고 탄생한 거고요. 요런 라운드나 뭐 그런 완성도가 확실히 기존 제품보다 많이 고객님들 니즈, 그러니까 역시 디자인의 최종 마무리는 고객님의 니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하고 샤워실을 넓혀달라고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서 넓혀드렸고요. 여기 옷걸이 옷 벗어서 딱 걸 수 있는 옷걸이 있고요. 그래서 넓은 취침 공간을 많이 중요시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씻을 때 넓게 씻는, 그리고 화장실은 뭐 기존 제품도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베이스 차량 때문에 23년식보다 1,000만 원가량 인상은 됐지만 그래도 지금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기왕급 제품들이 거의 2억 정도 했었는데요. 1억 3,490이라는 풀 옵션, 태양광 1,440, 듀얼 인버터 시스템의 최고급 난방 시스템이, 우선 히터도 듀얼로 들어가거든요. 급성 난방을 하기 위해서 3kg 에어 히터가 들어가고, 그리고 기존의 맥스 히터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우선은 이 최고급 난방, 급성 난방 시스템하고 기존의 동파이프 바닥 난방, 알데 시스템, 공기 히터 그렇게 모두 적용되어 있는 이태리, 왠지 요 좌석에 계속 앉고 싶습니다. 아, 이태리에서 공수된 이베코 전용 시트까지 완성이 돼서 지금 이베코 제품을 이제 제일모빌에서 지금 한 5년간 개발을 했는데 35년 전통의 이태리 디자이너와 가구 공장과 협업해서 최종 제품이 나온 겁니다. 최종 제품. 기존에 있던 작년부터 모든 고객들의 니즈가 반영된 이베코 i720S 빠른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전시장이나 매장 오실 때 010-9365-0966 이종민 본부장 연락처로 전화하고 오시면 조금 더 편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